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국무행정실 록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은 첫 번째, 읽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왜 유튜브 챌린지에 참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선정이 되면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 챌린지를 완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떠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느냐, 요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기 앞서서 유튜브 챌린지 1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총 10분이 됩니다. 35명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결국은 총 7명이 이 과정을 잘 이수를 했고 잘 마쳤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제 스피킹에 큰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챌린지를 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5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을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쉐도잉이라든지 아니면 패턴 영어라든지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공부 방법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챌린지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한국 분들 중에서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분이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준다면 매우 도움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챌린지가 여러분들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nglish. 캐주얼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편안하게 만나서 어느 정도의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잘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내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게 뭐 이제 사회와 관련된 주제라든지, 실제로 뭐 코로나가 요즘 문제가 되잖아요. 그 코로나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죠?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단순한 캐주얼 대화가 아니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는 그러한 깊숙한 일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영어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유튜브 챌린지를 통해서 꾸준히 이거를 완성을 시키면 한 달 동안의 어떠한 습관이 쌓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스피킹의 어떠한 습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참여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스피킹이 어느 정도 되는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튜브 챌린지 같은 경우는 초보자나 초중급자를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발음을 교정해주고 문장, 단순한 문장을 교정해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넘어가서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초보나 초중급이라고 하면 아마 다음 기회에 좀 더 실력을 쌓고 유튜브 챌린지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해왔습니다. 패턴, 쉐도잉, 발음 교정이나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실제로 자기가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는 그런 사람들, 답답한 분들, 유튜브 챌린지를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English. 자, 이제는 참여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아래에 있는 구글 폼을 작성해 주세요. 구글 폼을 꼼꼼히 작성을 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걸 살펴보고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청을 할 거예요. 샘플 영상을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유튜브 챌린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영상을 보고 정말 유튜브 챌린지 참여했을 때 도움이 될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챌린지 최종 10인에 뽑히게 되면요, 그러면 저희는 요청하게 될 거예요. 참가비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가비는 20만원입니다. 큰 비용인 것 같지만 동영상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어의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큰 비용도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100%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왔을 때
여러분들은 10만 원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걸 받기 위해서 당연히 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유튜브 챌린지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뭔지 막상 선택이 됐을 때, 선정이 됐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여러분들한테 미션이 나갈 겁니다. 미션은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많아요. 정보, 시사 위주의 콘텐츠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영상의 핵심 포인트 있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제들 있잖아요, 메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적는 거예요. 스크립트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메인 포인트를 적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 메인 포인트를 가지고 서머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머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 있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상은 서머리와 의견을 말하는 영상을 2분 정도, 2분 이상, 3분보다는 짧게, 그래서 2분에서 3분 사이 영상을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자정까지, 평일 자정까지 그걸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러면 자, 여러분들의 코치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날 다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결과를 분석을 하고 나서 최종 한 명에게 우승 상금을 드리게 됩니다. 우승 상금뿐만 아니라 그 우승으로 선정된 분은, 바로 1등 하신 분은 저희가 3개월 동안 집중적인 코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어를 정말 스스로 잘할 수 있게, 말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릴 거예요. English.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유튜브 챌린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쉬우면 발전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푸시를 하면서 정말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영어 습관을 잡고 싶다, 정말 말을 좀 잘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튜브 챌린지를 통해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